Hi guys, it's Stacey here. If you are new to this channel, welcome. If you are not, welcome back. Before we get into today's video, please go ahead and hit that subscribe button and like button. Let's get straight into today's video. So, have I ever watched Going 17? No, like the whole episode? No. But the number of edits I keep on seeing on Going 17, I just have to start watching it. I can't believe Going 17 came like 2 years to 3 years ago and I haven't seen one full episode of this before, but I want to watch it. 17 always seemed so fun and all, so let's watch it guys. I'm starting from episode one. I don't know how fast I'll go to catch up to all the episodes they've had, but I'll try my best. So this is Going 17 episode one, Ad Lib Going Company number one. That's the video you're watching for today. So, let's go. I'm sure there'll be subs, I'm very sure. I know the song too though. It's all over TikTok. Going. Let's go. Going 17. Hopefully this is episode one, because it says it's episode one. But before this, what was 17 doing? Like, what reality show were you having? Variety show. 아무도 자면 꺼내야. 차님, 뭐 좀 됐어요? 아 모르겠어요. 지금 어떻게 해야 뭐 하긴 했는데 돈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맨날 선배들은 업무만 다 맡겨놓고 가고 진짜. 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진짜? 그 내 말이. 솔직히 나는 일을 하는 건 좋아.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거야. 또 회사에서 오리 알잖아. 브로콜리가 뭐야? 대표도 대표 부족발인 줄 알았잖아. 안녕하십니까?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좀 주무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맞은편. 네. 잘 부탁드립니다. 하하슈. 굿모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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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 그래. 뭐예요? 넌 뭐예요? 몰라요. 아니 민철님은 염색하고 나서부터 염색머리밖에 안 보여요. 굿모닝이야 굿모닝. 마음의 불을 지필 거라고 그러거든요. 오셨어요. 모닝이에요. 위니. 차리자리. 그래. 뭐 잘하고 있었어? 우리 성원인데 왜 반말을 쳐? 잘성배. 늘성배. 해외사우팀 해외사우팀. 새로 들어왔다. 제가 주신 중고 배웠으니까. 니하오. 니하오. 다들 들어갔지? 대표님! 앉아요. 뭐가 왜 아침부터 왜 이렇게 시끄럽나? 아 대표님 아침부터 잘생기셨습니다. 그런 자 주쇼. 아우 우리 건달미. 아주 그냥 사회생활 제대로 배워가지고. 아니 근데 뭐 다들 아이디어는 좀 생각해왔나? 네! 생각해왔습니다. 뭐 승관이랑 디노님은 뭐 보셨나요? 뭐 밤에 샌 것 같던데. 이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네 뭐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밤 샌 것보다 아이디어가 좋으면 밤 샌 거 필요 없다 생각합니다. 우리 회사는 일은 시간이 중요한 회사가 아니야. 맞습니다. 우리 회사는 아이디어야. 맞습니다. 우리 회사는 아이디어다. 우리 회사는 아이디어다. 콘텐츠가 힘이다. 이런 대표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이렇게 잘 되는 거예요.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일을 잘하자. 그러네. 콘텐츠가 힘이다. 고인 촬영을 한 달 반 만에 하더니 감 다 잃고 감을 좀 잃었어요. 누가 얘기를 하면 좀 들어줘야지 지금 역시 공중파 예능인은 다르다. 직원분들 10시 10분부터 이따가 회의를 시작할 거니까 예. 다들 그냥 머릿속으로 어떤 아이디어 정도만 생각해두고 네, 지금은 뭐 어떻게 우리 회사 직원분들의 뭐 친분을 위해서 그리고 또 관계성을 위해서 조금 근황 토크를 해볼까. 근황 토크요? 근토요. 요즘 회사는 직원들끼리 근황 토크도 해요? 그치. 이게 저희 대표님의 그런 직업 맞아요. That was who the SA look like, a radish. 30분 동안 친해지길 바래 같이 근황 토크 조금 하고 주말 동안 어떻게 보냈는지 좀 얘기하고. 대표님 근데 저희 컴퓨터는 대표님만 가지고 계시고 너네는 머리 아이디어야. 저희는 오로지 머리로 써. 니네가 어디 감히 기계를 쓰냐. 너네는 머리로 아이디어를 내뱉으면 돼. 그럼 내가 다 정리해서 할 테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메모해 메모.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부터 회의를 시작할 건데 아직 우리가 일이 없어. 아하. 이렇게 직원들은 많은데 일이 없으니까 회사가 굴러갈 리가 있나. 아니 대표란 분이 일을 안 주시면 어떡해요.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할 건데 우리가 아직 일이 없기 때문에 네 일을 해야죠.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야 돼. 너네 스타트업이 뭔지 아니? 네 압니다. 건담이 얘기해봐. 얜 드라마밖에 몰라요. 그 얘기하려고 했지. 네. 스타트업이란? 네 창업입니다. 창업이 뭐죠? 창업은 아이디어 싸움이지. 너네가 이 껌을 하나를 팔더라도 어떻게 해서 팔 것인가? 이 껌에는 어떤 무언가 더 특별한 거 있나? 이런 것들이 니네가 아이디어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지금부터 너네 아이디어 테스트를 할 거야. 네. 지금부터 내가 물건을 정해주면 네. 거기에 대해서 너네가 그 물건으로 어떻게 판매를 할 건지 브리핑을 해주면 돼. 그러면 난 가장 쉽게 디노부터 가도록 하지. 에? 디노? 너 지금 이게 몸에 좋은 홍삼을 앞에다 두고 네네 홍삼 지금 혼자 좀만 챙겨먹으려고 하는데 이걸 그냥 홍삼이 아닌 생각이 났습니다. 홍삼을 조금 더 대중화시키고 네? 조금 더 여러 세대가 좀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광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느낌이 좀 오는 사 오는 것 같아요. 느낌이 오시죠? 네네. 먹었는데 몸이 좋아졌다라는 그거는 다소 뻔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기 그렇죠. 때문에 게임을 한번 하나 만들까 합니다. 한번 해봐. 제가 만든 게임이고요. 홍삼 게임이에요. 당신이 만들었다. 그게 뭐지? 어떻게 만든 거지? 처음 스타트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싸 홍삼, 에블바리 홍삼. 오케이 알겠어. 쌍 올려주는 건가요? 다음 보시러 갈게. 네. 오케이. 자 여러분 자동차입니다. 자동차죠. 자 핸드폰에 어플을 갑니다. 어플 제목은 드림카를 타고 달려봐. 뭔가 희망적이에요. 자 거기에 내가 꿈꾸는 드림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대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격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가격대가 중요하지. 별로인 것 같습니다. 이거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대표님 저희 컨텐츠 회사 아닌가요? 컨텐츠 회사 맞네. 현대자동차 같은데. 근데 저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하다 대표까지 올라가셨어요? 내가 그냥 이 회사를 차렸네. 사실 아이디어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아이디어가 제일 없는 사람이긴 해요. 제가 여기서 한번 감히 발언을 해도 될까요? 그러면 승관이는 한번 속으로 한번 속으로 컨텐츠를 만든다면 이 세대 지금 이 21세기 정보화 시대에서 가장 파급력 있는 플랫폼 뭔가 디노 유튜브. 어쩌면 지금 이 영상도 나가 있을 유튜브. 유튜브의 시초가 자기 전에 유튜브를 너무 많이 봤어. 알고리즘에 뜨는 거 있잖아. 유튜브의 시초는 언제였나 뭐 이런 거. 우리는 속으로 뭐랄 건데요. 유튜브 시장을 뚫을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요? 예를 들면 귀를 간지럽히는 ASMR 콘텐츠죠. 렛츠 고. 대한민국의 전통 악기를 이용해서 ASMR 전 세계에 퍼뜨리면 이 유튜브 플랫폼으로 우리는 몇천억 조까지의 경제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제 감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뻔한 아이디어는 집어치십시오. 저는 이 속옷을 만들 겁니다.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참신해. 자 여러분 이 속옷에 이 가죽 아주 쨍쨍합니다. 요거를 찢어서 속옷을 만들면 아주 어쨌든 속옷이 됩니다. 아니요. 오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아니요. 오늘 이 속으로 왜 소고기를 구울 생각을 하세요? 그럼 어디에 마지막으로 버논이 가면 되는 거 같아요. 왜 너네를 뽑은 이유는 너네는 다 아이디어가 좋기 때문에 내가 다 뽑아온 거야. 한솔 씨는 아이디어가 되게 풍부하다고 들어가지고 컨텐츠 이 가발로 가방으로 넌 해고야. 이렇게 11명이 유 파이어 바로 해고가 되는군요. 대표님, 저 근데 진짜로 사실 모르시겠지만 저희 이제 직원들 중에 안목적 리더가 있어요. 뭐지? 최승철 사원인데 아이디어가 진짜 좋아요. 최승철 사원은 저는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는 주제가 단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구본 너무 좋습니다. 지구본 컨텐츠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저거는 바로 즉흥적인 아이디어가 중요한 거야. 저는 예전 한 영상을 봤습니다. 어떤 영상이죠? 저희 대표님과 속닮은 한 분이 나오셔서 컨텐츠를 하나 내셨었죠. 예. 지구본을 이렇게 돌린 다음 네. 눈을 감고 찝는다. 찝습니다. 네. 그러면 뭐든 바로 출발하는 겁니다. 대표님과 꼭 닮은 분이 그렇게 내셨습니다. 마음 맛이 지구는 왜 둥굽니까? 그냥 둥근데요. 왜 둥글어야 되죠?
어, 그럼 어떻게 돼요? 오, 지금 굉장히 참신해요. 여러분들, 네모의 꿈 아시죠? 네. 네모나잖아요. 지구본을 보면. 들어가서 앉아주시고요. 네, 지금까지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아이디어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씩 맡겼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여러분 마인드맵 아시나요? 마인드맵 알아요. 제가 제시어를 하나 선택해 줄 거예요. 소? 소를 했을 때 생각나시는 그거를 하나씩 뻗어나가면서 저희가 컨텐츠를 만들기 시작할 겁니다. 소량. 소 하면은 소량이 생각날 수도 있어요. 저 청도가 생각납니다. 청도. 청도. 청도는 왜 생각나죠? 소가 유명해서요. 횡성 아니야? 횡성? 저는 소 하면 배우 소지섭 선생님이 생각납니다. 그럼 소지섭 씨를 광고로 쓰시면 되겠네. 어, 모델로. 모델로 소지섭님. 미스터 소지섭. 또 생각나는 거. 림사. 소림사. 뭐 끝말잇기인가요? 저 디노야. 디노. 디노. 주. 소주. 네, 이게 소주를 먹는 컨텐츠로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또 이게 브레인스토밍으로서 이제 또 연관해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저 바다 생각나요. 바다. 바다가 생각나요? 소금. 저 소면이에요. 소면. 저는 소우주. 우와! 우와! 소우주 소주. 앉아주세요. 마시면 우주로 간다. 물에 들어간. 이거 잠시만요, 대표님. 그래. 솔직하게 냉정하게 정말 밖에서 관찰한 결과. 저 대화 주제는 거의 어린이집 수준입니다. 소를 얘기를 소성 선생님 소지섭 선생님 소림사 이거랑 다름이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지금 고잉 제작진분들도 이게 지금 방송 컨텐츠 아이디어라고 던져놓은 이 마당에 아니 솔직히 이거를 우리가 살리는 몫이 이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전체적인 지금 컨텐츠가 어떤 컨텐츠인지 알고 있죠. 드림이에요. 말 전에 드림을 계속 쳐주셔야 돼요. 저희들의 컨텐츠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말이 아니라 앉아. 그 말이 아니라 저 소멸 어때? 소멸. 소멸. 순간적으로 소멸시키는 거예요. 네 학교에서 숨막을 거야 내가.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알겠어요. 속으로 또 하실 건가요? 속으로도 생각나네요. 속으로. 맞습니다. 역시 대표님 대단하십니다. 솔직히 이 영어 명칭을 누가 만듭니까? 우리가 정해야 됩니다. 영어 명칭을 발음으로 가보자면 So Go. 이 So Go가 그래서 정말 희망찬 그런 힘을 같이 막 한라산을 올라요. 네, 애가 지쳤어요. So go. 이거 진짜 괜찮네요. 그래서 어쩔 거야. 가자고. 뭐 한라산 가자고? So go 컨텐츠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한라산 가나요? 그래서 가. 여기 우지 사원이 아주 대단한 아이디어를 냈어요. 권순영 사원이 냈던 의견입니다. 속으로 속옷을 만든다. 굉장히 참신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속으로 속옷을 만들면 네. 언제 어디서든 악기 연주를 연주가 가능해요. 속옷으로요? 그렇죠. 이게 이 재질로 속옷이 만들어졌을 때 가다가 뭐가 기뻐요. 위치가 좀 이상하잖아요. 작곡을 할 수 있고 작곡을 할 수 있다고. 네네. 대표님 보여주세요. 아, 저는 못하죠. 이거를 옆에 대고 여기서 이제 골든 디스크도 가능하죠. 골든 디스크. 여러분 이런 아이디어 좋아요. 좋네. 지금 우지사와 너무 괜찮았어요. 대표님 소자도 소보로도 있습니다. 소보로. 지금 먹고 싶은 거 말고요. 배고파요. 소보로. 소보로로 뭐 영화에서 뭐 없을까요? 소보로 가는 거죠. 소보로를 먹으면서 소보로 가는 거. 그러니까 에피타이저지. 소보로 먹으면서 그리고 또 정하영 친구 중에 네, 소친구 있죠. 소친구 있죠. 정하영 아이디어 있어요. 아이디어. 눈이 언제였어? 너 뭔 언제였어? 야 누가 2022년 이렇게. 야, 그래 반말하지 마세요 제발. 아 누가 그렇게 시상하게 해요. 참 덜 끼신 것 같은데. 작년부터 얘기하는 거 컨텐츠 있잖아요. 작년부터. 1+1? 1+1. 2021년 또 하려고요? 사람들 1+1 좋아하잖아. 1+1 있으면 손은 손만 가면 안 되지. 찢어서 해야지. 잠시만요. 나가서 가면 이건 방송 시민에 나가서 찢어서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1+1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전체 이용합니다. 다 찢어서 가면 여기는 소. 안 됩니다. 소족이 소족. 소요? 소족. 왜 소가 된 거죠? 소족에 그냥 가. 서쪽에 생각 없이 가. 가면서 옷 패션. 패션이요. 패션. 소적에 가서 패션 이제 찾으러 간 거야. 그래서 무슨 이야기였죠? 그 목표 없이 소적 가면서 이제 옷 사면서 이제 패션 이렇게 만드는 컨텐츠. 오케이. 다들 박수. 아니 이게 왜 박수를 받습니까? 대표님이 마음에 드시면 박수 받는 거죠. 그러면 일단 이 소는
속으로 속을 내면서 어제는 연주를 하고 하는 것까지로 정리를 하도록 하지. 아, 좋아요, 좋아요. 아, 골든디스크까지 갑시다. 그래, 골든디스크까지 가는 걸로. 진짜 이 회사 미래가 보이지 않나? 아, 다음 건 한번 좀비로 한번 가볼까, 좀비. 아, 좀비요? 좀비. 와, 굉장히 악필이시네요. 그치, 진짜 웃으시다. 아, 네, 미안합니다. 컴퓨터 버스셔가지고. 왜 그러세요? 괜찮으세요? 아, 일을 열심히 해야 되네요. 제가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좀비. 여러분, 좀비로 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아포칼립스. 아, 그렇군요. 저는 그게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걸 왜 물어봤어요? 좀자. 좀. 거꾸로 뒤집어 보겠습니다. 뭐죠? 뒤집었죠? 여기에서 지읒을 지웁니다. 지읒을 지읒이니까 지우는 거죠? 무좀이 되는 거죠. 그럼 뭐죠? 저희는 좀비를 사용해서 무좀 치료제를 만들 겁니다. 오. 좀비도 없앨 수 있는 그런 무좀 치료제. 그렇죠. 좀비의 바이러스를 고칠 만큼의 강력한 무좀 치료제. 무좀 좀비. 와, 이거 좋다. 좋은데? 무좀입니다. 무좀비. 이거는 근데 너무 아름됐어요. 잠깐, 이거는 CF 구상을 하는 거예요. 부산행처럼 좀비가 나오는데 이제 좀비도 무좀이 있는 거예요. 아우, 간지러워. 근데 여기서 CM 속을 데이식스가 너 우리 노래나 그런 거 했어. 무좀 있는 좀비 나쁘지 않았어요. 내 좀비가 간지러워. 너무 간지러워. 위협하려고 했는데 간지러워. 전 좋습니다. 빨리 잡혀주지 않네. 빨리 얘기 주지. 아우 시원해. 아우 상쾌. 이러면서 아니 어떤 형님 너무 평범했던 것 같아요. 야, 이거 됐어. 자, 여러분, 이 좋은 문화의 좀비를 저는 이렇게 90도만 꺾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단어를 왜 계속 꺾어? 마빙인가요 혹시? 지읒을 그리셔야죠. 아, 역시 뭐 개그를 칠 거면 똑똑히 하긴 해야지. 지읒을 지웁니다. 마트에 가서 좋아요. 마트에 가서 여기서 마트에 가서 원래 즉흥적인 아이디어가 중요해요. 마트에 가서 비오트 마트에 가서 쇼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굉장히 좀 단순한 컨텐츠. 그렇죠, 단순합니다. 단순한 컨텐츠도 홍보를 잘하면 참신해지는 거거든요. 요즘에 또 뭐가 잘 나간다고 하죠? 유튜브가 잘 나갑니다. 네. 요즘 유튜브 채널 중에 뭐가 제일 잘 나가죠? 고잉세븐틴. 고잉세븐틴과 시즌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이 선배님 말씀. 그래서 시즌 좀비 시즌. 수고했어요. 드디어 민기님 고잉세븐틴. 시즌 비 시즌에 컨텐츠가 나오는 거. 좀비가 마트에서 쇼핑을 하는. 이 선배님 좀비가 저희 민망하면 저희 몫인가요? 여기서 빨리 넘겨. 여기서 이제 A씨 한번 나오세요. 왜 그러한 상황 It's Robinson the AFP. 갑자기 제 원플러스 또 해. 잠깐 이거를 받는다고? 야, 들어와. 지금은 2022년에 아까 얘기했잖아. 원 플러스 원 이제 아, 다 무시하고 새로운 거 하네. 시상이야. 원 플러스 원 안 해. 2022년이가 투 플러스 원이야. 그때도 투 플러스 원 했어. 아, 마트에 가서 투 플러스 원짜리만 사는 거야. 하늘의 박수. 이거는 진짜 엄청난 에이스구나. 에이스. 우리끼리 자화자찬하면 뭐합니까? 일이 안 들어오는데. 이러다 이렇게 아이디어 트레이딩 하면 왜 이리 들어오고야 말 거야. 이거 뭐 어린애들 낙서 아닙니까 이거. 데이식스가 왜 나와 여기서. 아, 근데 여기서 생각의 틀을 이렇게 넓히는 거에 대해서 너무 뭐라 하지 맙시다. 이렇게 생각의 틀을 넓혀놔야 돼. 데이식스 뭐라 해야 되지? 지금 기분 나쁘시죠? 팬이에요. 좋아, 내가 너네들 뭘 500씩 주는 보람이 있네. 오, 500씩 받아요? 이렇게 해서 500 받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제 대표님께서 정말 하고자 하는 그런 콘텐츠의 좀 이미지 혹은 어떤 컨셉 같은 게 있을까? 이미 우리는 홍보를 돌려놨어. 어떤 어디로요? 뭐 SNS라던가 우리의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홍보를 돌려놨어. 우리는 그 일을 받았을 때를 대비해서 지금 트레이닝을 하는 중인 거야. 트레이닝 하는 거야? 우리 연습생이구나. 만약에 달걀회사에 연락이 온다면 소회사에서 연락이 온다면 아, 다 온다면이야 지금.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사실 때마침 제가 여기 안경이 있는데 달걀은 사실 들어오기 조금은 애매할 것 같아서 안경으로 한번 제대로 안경으로 한번 해보자. 안경으로. 아, 기대돼. 안경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사람이 좀 지적인 이미지가 사실 강한 아이템이고 또 그리고 눈에 안 보인 분들을 이제 저도 눈이 안 보이는데 이제 그런 걸 좀 더 도와주는 이제 그런 능력이 있는 아이템인데 끝까지 알고 있죠? 네. 뭐 이제
안경 아이디어 민규 씨. 안경 제가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경. 자 여러분. 요즘에 스마트폰들 많이 쓰시죠? 그쵸?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렇게 들고 다닙니다. 근데 이 시대는 이제 또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한 발도 우리가 빨리 앞서가야 됩니다. 자, 바로 이 안경이 핸드폰입니다. 안경이 핸드폰? 약간 아이언맨처럼. 자,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아직 안 어울려요. 빨리 벗어, 빨리 벗어. 빨리 벗어, 잘했어. 죄송한데, 맥북인 줄 알았어요. 한 번만 다시 보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와, 이거 이쁘다. 핸드폰 쓸래요, 그냥. 여기서 전화 가능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앉아보세요. 아, 저 아이디어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아, 이건 필요 없어. 아, 근데 대표님, 저희가 할 수 있는 컨텐츠를 찾는 건가요? 넌 자꾸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트레이닝 중이라니까? 촬영에 집중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한국에 여행 오는 외국인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거 외국인들을 위한 콘텐츠입니다. 안. 경. 이행신가요? 안녕? 경복궁은 처음이지? 나왔다, 나왔다! 야, 오늘 나왔다! 이게 콘텐츠지, 이게! 홍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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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이행시로 얘기해요! 경사는 처음이지? 왜 이렇게 이어나갈 수 있는 거야? 안녕! 경상도는 처음이지! 이제 좀 더 이어가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좀? 아, 또, 아, 경으로 되는 건 다 되는 거야. 중간에 춤추네. 이 컨텐츠 너무 좋다. 이게 너무 좋은 거 다 인정하시죠? 네, 이거 너무 좋은데요? 그래서 이 중간에 보너스가 갑니다. 와! 진짜 돈을 줘요? 홍지수 사원 저 한 번 말했는데 한 번만에 보너스 받았어. 와, 짱이다. 에이스시네. 네, 안녕 경복궁은 처음이지로 이거는 픽스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잘해야 돼, 콘텐츠. 새벽까지 일한다고 되는 게 열심히 해도 잘 되는 게 아니야. 열심히 누구나 다 열심히 해. 진짜. 새벽까지 남아서 했다고 생생내는 그런 구시대적인 발상은 좋지 않아. 자, 다음 주제 뭐죠? 잠깐만. 잠깐 전화가 와가지고. 네, 여보세요? 대표님, 잠깐 바라보시는 모습이 참 멋있습니다. 아유, 백누나 아부만 해라. 새로운 거? 네? 저희 PPA 들어왔어요? 혹시 세븐틴이라는... 알아. 알죠. 아, 그 와이파이 부른 괜찮아. 혹시 그 와이파이 부른 그 친구 멤버 그... 디노라는 멤버 진짜 멋있는데. 와이파이라는데 디노가 뭐야? 아, 그럼 영상 제작을 좀 요청하신다는 거죠? 아, 영상 제작? 아, 일단 알겠습니다. 네네. 저희가 아이디어 회의 한번 하고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일 들어왔습니까? 봐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아이디어 회의를 하니까 네네. 일이 들어왔잖아. 그래서 어디 세븐틴이라는 거 나는 목소리예요. 아, 우리 고잉 컴퍼니에 세븐틴이라는 그룹이 영상 제작을 맡겼어. 아니, 거기 요즘 크게 히트친 회사로 들어갔잖아. 나이스 아니야, 나이스. 우리는 이제 콘텐츠 어떤 콘텐츠를 그 세븐틴에 대해 알아보고 세븐틴한테 어떤 콘텐츠가 알맞는지를 이제 상의를 해야 돼.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쉬는 시간 10분 갖고 다시 미팅하도록 하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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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 진짜로? 유중에 컨텐츠가 될 수도 있다고? 너 진짜 호랑이 굴 들어가는 거 아니야? 진심이요? 어떤 말을 해서 그게 쓸지 모른다 이거 아니에요? 그게 쓸지 앞으로 하면서 계속 했던 얘기 말조심이구나. 와, 타방송까지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런 거. 재밌겠다. 이럴 때서 더 던져야지 뭐. 아, 이게 엘소스. 아, 야, 소스야. Why is Eskim just sitting there? 저는 집에서 푹 잤습니다. 푹 잤구나. 네. 오케이. 그럼 이따 보도록 하지. 승관이는 뭐 밤새면서 뭐 했어? 밤새면서 술 마셨대요. 무슨 말씀이세요? 자기 머리색 같은 얘기라고 했어, 지금. 둘이 지금 싸우지 말고. 아, 죄송합니다. 지금 부족발에 소주.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번호를 뭐 하는 거야 그게? 제 책상에 있는 걸 좀 만지고 있는데. 이게 그게 뭐예요? 망가뜨린 것 같은데? 아니 일을 하랬더니 지금 아이디어 내렸더니 뭘 부시고 있어? 아니요 지사원 지금 저게 지금 아이디어의 과정일 수도 있어요. 아 찬이님이에요. 그래요 찬사원. 내 이름 이찬이에요. 오케이 이렇게 또 신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10시 10분이 됐구만. 벌써 40분이 지났어요? 40분이 지났네. 17. It looks like going 17 didn't start now. Except from 2017. Oh, I should have watched from 2017. 6 years ago. That's crazy. Ciao. Anyways. Okay, also was 17. Oh, okay. Anyways, that was going 17 episode 1. I'm really excited to watch all these videos. You know when you want to like watch every single one of them so fast? Time is so weird. Time is barely on my side. Anyways, that was the ad lib going company number 1. Going 17 episode 1. Oh, I really enjoyed it. Alright guys. See you in another reaction video. What's the social media going 17? Maybe episode 2, 3, 4 or something. I don't know. But yeah, see you in another reaction video. Go ahead and like, comment, share, and subscribe. And bye. When one video ends, just open up another one. It's called binge viewing. Go ahead. I support you.